안녕하십니까.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오늘은 그 펜탁스 64호 하고요. 핫셀을 좀 꺼내놨거든요. 이 핫셀 렌즈가 굉장히 좋죠. 그 스웨덴에서 그 생산하는 카메라지만은 그 렌즈는 독일제 칼자이즈 렌즈를 씁니다. 이 렌즈가 굉장히 명품 렌즈인데 그 펜탁스 64호에 따 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503CW입니다. 이쪽은 645N바디입니다. 이 후속 기종으로 이제 645N2까지 나왔었죠. 미러업 되는.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미러업은 안 됩니다. 핫셀블라드는 그 사용을 하면서 장타임이 1초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나 펜탁스 645는 1초에서 2초, 4초, 8초, 15초, 30초니까 약 5단계의 노출을 더 잴 수가 있습니다. 이 렌즈가 펜탁스 645에서 굉장히 유명한 렌즈인데 그린스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렌즈를 보시면 파란색 띠가 있죠. 이 파란색 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린스타 렌즈로 많이 부르는데 이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. 이 렌즈는 펜탁스 645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. 그 렌즈가 구형이긴 하지만은 이 렌즈도 상당히 좋은 렌즈예요. 그 예전에 이 렌즈가 신품이 제가 알기로 240만원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요새 뭐 20만원에도 팔고 30만원에도 팔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. 너무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서. 이제 이 카메라에 핫셀 렌즈를 한번 좀 끼워 보겠습니다. 마운트가 전혀 다른 렌즈이기 때문에 들어갈 리가 없죠. 그런데 이 렌즈를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 체인지 어댑터, 흔히 변환링이라고 하죠. 이 변환링을 한번 끼워보고 렌즈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죠. 핫셀블라드의 우수한 렌즈를 그 편리하기로 소문이 난 펜탁스 645에 딱 끼면은요 기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. 그리고 그 핫셀 렌즈에서 표현하는 그 모든 묘사력을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. 예전에는 핫셀 렌즈하고 펜탁스 645를요 찰떡궁합이라고 그랬었어요. 마운트 아답터링을 끼워가지고서 핫셀 렌즈를 그 35mm 카메라에다 실제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중고품들도 아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핫셀 렌즈를 끼워서 쓰면은 그 우수한 품질을 낼 수는 있지만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제 바디에 들어가는 렌즈들은 카메라 몸체에서 렌즈를 그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. 전혀 다른 렌즈가 그 아답터라는 그 하나의 기구를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. 전혀 안 됩니다.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? 노출을 맞추시고요. 찍으실 때 심도 버튼을 눌러줍니다. 아래로. 그렇게 되면 원하는 수치에 맞는 조리개가 이제 닫혀지겠죠. 그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이 카메라가 잽니다. 셔터 우선식은 안 돼요. 셔터 우선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셔터를 갖다 맞춰 놓고 조리개가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그 노출에 맞게끔 촬영이 되게 하는 건데 바디에서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. 그 노출 보정 장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플러스 3, 마이너스 3까지. 일단은 조작성이 굉장히 편합니다. 이 카메라가 중형 카메라 중에서 아마 조작성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 펜탁스 645를 쫓아갈 카메라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. 뭐 젠자 브로니카도 나오고 뭐 몇 가지 나오는 브랜드가 있긴 있습니다. 후지도 있고. 이 펜탁스 645도 그 당시에 신품으로 나올 때는 200만 원이 다 넘었던 카메라예요. 오늘날의 환율하고 따져봤었을 때도 상당히 비싼 카메라에 속했거든요. 그러니 뭐 싸구려 카메라로 보시는 건 그건 좀 곤란하고요. 어찌 됐건 가장 조심할 건 뭐냐면은 조리개 수치를 맞추시고요. 반드시 이 심도 버튼을 누르고 그러고 찍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. 이 심도 버튼 누르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셔가지고 셔터를 그냥 눌러버리면은요 노출이 완전 과다가 되든지 완전 부족이 돼버리거든요. 그 사진을 못 쓰게 됩니다. 그러니 그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 상당히 그 우수한 효과를 발휘를 할걸요. 둘 다 어찌됐건 간에 좋은 카메라들이니까 단지 이제 렌즈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거를 쓰고자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카메라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일본 작가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
그러니 펜탁스 645 렌즈를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. 좋은 렌즈입니다. 상당히 좋은 렌즈인데 그 독일의 칼자이즈 렌즈를 쓰고 싶은 분들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지 펜탁스 645 렌즈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저도 펜탁스 645로 찍은 사진들이 이 아래 이 필름 박스들에 많거든요. 그러니 그렇게까지 그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핫셀 렌즈를 펜탁스 645에 끼워서 쓸 수 있는 아답터 있느냐고 카메라점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시면은요. 약간 썼다 싶으면 한 7, 8만원도 가고 아니면 아주 비싼 신품이다 그러면 15만원 정도면 사거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